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 네, 이제 말씀하셔도 돼요. 말씀해주세요. 아, 그 아저씨, 그 택배를 제가 저번주 금요일날 막 보냈다고 하고 사장님한테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최소 월요일 화요일엔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컴퓨터를. 금요일날 보냈다고 했어요, 그쪽에서? 네네네. 네. 금요일날 보냈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받아서 제가 매일매일 전화를 했어요. 택배 운송장 번호라도 좀 달라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아, 알겠다고 드린다고 하는데 갑자기 뭐 설날 연휴여가지고 택배가 밀린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았으니까 그거는 그러면 그 사장님 잘못은 아니니까 제가 택배 기사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운송장 번호를 직접 물어보겠다 이렇게 네. 전화하니까 계속 뭐 안 알려주는 거예요. 송장번호는 왜 안 알려주죠? 그래서 제가 아니 송장번호는 뭐 까먹었다고 못 받았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못 받았대요. 네. 그건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근데 제 입장에선 못 받으니까 계속 답답하니까 하니까 오늘 전화를 했어요. 진짜 너무 이거 목요일까지도 안 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사장님이 업자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저한테 했냐면 네. 설날 연휴여서 뭐 전부 다 반품이 된대요. 부품이 부품이 반품이 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날 연휴여가지고 그러니까 택배가 다 반품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말이 되나라고 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니까 뭐 저한테 터미널까지 마중을 나가면 거기서 뭐 퀵이나 뭐 그런 걸로 온다고 컴퓨터 부품이어서 뭐 그렇게도 반송을 할 수 있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택배를 진짜 한 20년 넘게 써왔는데 그렇게 택배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게 말이 되나요? 일단은 택배를 보냈다라고 하면 네 송장 번호를 따로 안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네.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 사업자면은 그 택배사랑 뭐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보낸 것들 송장을 택배사에다가 요청을 하면 뭐 네. 내가 언제 보낸 것들 송장을 좀 알려달라라고 하면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네네. 보낸 주소가 있잖아요. 그 보낸 주소를 네. 얘기해주면 그 택배 사업소나 이런 데서 찾아줘요. 네네. 송장을. 네. 근데 뭐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말씀을 정확하게는 드릴 수가 없지만. 네. 어찌됐건 간에 제가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찾아줘요. 송장 번호는. 그리고 사장님, 혹시 사장님도 뭐 이거 컴퓨터 이렇게 조립이나 부품 많이 막 보내시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네네. 혹시 택배 회사에서 물량이 지금 설 연휴여서 뭐 못 받는다 이러고 반품하는 경우가 있나요? 택배 회사 자체에서? 회사 자체에서 반품을 하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물건을 예를 들어서 제가 보내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오늘이 택배 마감일이에요. 네네. 택배 마감일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택배가 어저께까지만 택배를 가져갔어요. 네네. 오늘이 마감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지 택배기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오늘이 마감일인데 네. 오늘 가져가면 택배가 내일 도착하는 게 아니라 명절 연휴 끝나고 도착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네. 아니라 하루 전에 미리 마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전달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물건을 보낼 수는 있는데 제가 안 보냈거든요. 보내면 명절 지나고 가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뭐 조립하는 것들도 지금 오늘 조립해야 될 게 아직 4개가 남아있는데 네. 이 4대는 제가 아마 내일까지 조립이랑 세팅 오늘 다 하고 해서 네. 내일 제가 직접 그 택배가 안 되니까 제가 직접 배송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네. 뭐 다 서울 근처시고 뭐 제가 김포인데 김포 쪽 요 근처셔가지고 제가 이걸 다 갖다 드리기로 지금 했어요. 네네. 뭐 오늘 보낸다고 해서 내일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지. 안 받는 게 이제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려주거나 하진 않고요. 받아가지고 물류창고에서 뭐 뒀다가 나중에 가든지 하겠죠. 사실 이 그런 말씀 저도 택배 많이 받거나 할 때 뭐 제가 설날 연휴니까 뭐 제 지인들이나 그렇게 보낼 때도 그쪽에서 말을 하거든요. 아 사장님 오늘 너무 늦게 보내셔서 이거 설 끝나고 보낼 것 같다 받을 것 같다 이런 건 택배 기사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제가
컴퓨터 이 보낸 분 말로는 저한테 하는 말이 금요일날 보냈는데 반품이 택배 물량이 너무 많이 와서 반품이 돼서 뭐 지금 자기한테 택배가 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게 반품된 송장을 물어보면 되잖아요. 반품된 송장을 확인을 해보면. 아 그것도 그러고 제가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일단 그분 번호를 알려달라고 지금 번호가 오긴 왔거든요. 택배 기사 네. 번호가. 그래서 네네. 지금 근데 이게 번호가 지금 사장님이랑 전화할 때 와서 네네. 사장님이랑 전화 끊고 일단 그쪽 택배 기사 아저씨한테 좀 전화를 해서 물어도 보고 반품 그럼 송장 번호를 일단 물어봐라 그 말씀이시죠. 택배 기사님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택배 기사가 맞는지 뭐 어느 택배에 어떤 기사가 맞는지를 네. 일단은 그것도 확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네. 여기서 지금 보냈는데 택배사 쪽에서 반품을 냈다라고 했는데 금요일날 이쪽에서 물건을 보낸 게 맞느냐 보낸 게 맞으면 아, 발송을 네. 했으면 어찌됐건 간에 송장이 나왔을 텐데 그 송장 번호를 나한테 안 알려주더라 모른다라고 하면서 아, 그 송장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네. 이게 택배기사님이 만약에 받아가지고 뭐 거기에다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송장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조회를 해도. 네네. 근데 네. 그게 이제 금요일날 보낸 반품이 됐으면 보통 이제 반송이 됐다라고 하면 집에 뭐 누가 사람이 없거나 그랬을 때 반송이 되는 거지. 네네. 그 집까지는 가야 반송이 되는 거지. 네네. 뭐 중간에 뭐 물류창고에서 보냈는데 반송이 되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쪽. 근데 그분 말은 그래요. 네. 물류창고에서 물량이 너무 많아서 반송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어떤 택배인지는 아세요? 네 대한통운 CJ요. 저는 대한통운을 안 써가지고 모르겠는데 대한통운이 뭐 그때 뭐 파업인가 뭐 그런 거 하지 않았나요? 네 저도 약간 인터넷 처음에 파업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너무 막 뭐라 하기가 좀 진짜 팩트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당황스러워서 근데 사장님 그분 사장님 말로는 지금 자기한테 컴퓨터가 와 있다고 그래서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이왕 그렇게 된 거 차라리 주소를 제가 사장님 주소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저희 주소로요? 네 사장님 주소로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보내 어차피 들어보니까 오늘 만약 보낸다 해도 설날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설 끝나고 보내라고 하고 아니 보내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네. 여기 매장이 뭐 컴퓨터 가게니까 괜히 뭐 네네. 그쪽 업체랑 똑같은 동종업계에 있는데 제가 알려나? 알 수도 있나요? 아니 뭐 아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 업체에서 저한테 보내라고 했으면 뭔가 네.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 이 사람이 내가 컴퓨터를 해준 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딴 데다가 네. 확인을 하려고 보내는 건가라고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장님만 괜찮으시면 저는 상관없거든요. 보내시는 왜냐면, 거는 뭐 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보내시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왜냐면 그쪽에서 뭐 저를 뭐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뭐 보내시는 네. 건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사람이 이제 뭐 도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업계 종사를 하는데 네. 뭐 제가 그때도 막 이게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막 굳이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네. 그쪽 업계에서 아니 업체에서 잘못을 한 건 맞아요. 잘못을 한 건 네, 맞지만 네. 제가 정확한 이 상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그렇죠. 한쪽의 입장만 듣고서 뭐 맞아요. 이렇다라고 했을 때 네, 뭐 네. 걔네들 나쁜 애들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네. 간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같은 업계니까 뭐 재살 깎아먹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사람들을 네, 네. 욕해봤자 근데 네, 네. 뭐 그래서 제가 아닌 부분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짚어드렸고 이제 이거는 네. 오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네, 부분이 있는 건데 네. 뭐 보내보세요. 뭐, 네. 뭐 저한테 그러니까 보냈다고 해서 저도 사장님 말씀 진짜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 업자가 그럴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부품 바꿔치기도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정품 박스도 다 하나만 오고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네. 원래는 진짜 그때는 통화하면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아 이거는 환불해야겠다 하다가도 아 아니다 이거 좀 믿어보자 해서 그분이랑 좋게 좋게 통화한 다음에 택배만 잘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일주일 정도 또 시간을 계속 끌고 전화도 안 받고 그 다음에
택배 송장번호를 처음에 안 줘서 그럼 택배 기사님이라도 저한테 알려달라 그럼 제가 전화해보기 때문에 그것도 한 3일 걸렸어요. 근데 제가 계속 화를 내니까 결국에 오늘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거잖아요. 택배 운송장 번호 뭐 택배 기사 아저씨 번호 알려달라 이런 게 진짜 10초에 알려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계속 꿍꿍이가 있는 건지 안 알려주니까 더 제 입장에서는 좀 찜찜하죠. 모든 게 다. 이건 사장님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심한 건가요? 이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음모론처럼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그거 알려달라고 했을 때 뭐 정말 이제 작정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 알려달라고 통하시는 분이 얘기를 했을 때 업체에서 나 안 보냈는데 그럼 내가 택배기사랑 아니까 택배기사랑 전화해서 이제 뭐 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을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어디까지나 그건 이제 음모론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럴까봐 제가 그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배기사 성함이랑 뭐 그런 걸 물어보려고 송장 번호라도 그럼 제가 확인을 바로 해볼 수 있으니까 네네. 이게 맞는지 그러면 제가 이 사람만이 진짜 뭐 파업이나 이런 건 해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게 진짜 아니면 그때는 그냥 만약 이게 아니면 저는 그냥 그분한테 그러려고 이게 만약 그 사람 택배 기사가 아니었으면 네.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환불해 달라고 하려고 어차피 택배도 안 보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택배 기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네, 수가 있나요? 네 이거는 그건 당연히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저한테 번호가 왔거든요. 네네. 번호가 왔어요. 지금 통화하는 도중에 문자가 올려서 봤는데 번호가 왔는데 이 번호로 그분한테 전화를 해보고 몇 가지 네. 제가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는데 송장번호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주거나 택배 기사 이름, 소속 이런 거 뭐 이상하게 알려주거나 네네. 그럼 무조건 택배 그게 아니죠. 그럼 제가 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할 거니까. 그때는 진짜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때 뭐 진상을 부리거나 해서 근데 이거는 이거는 근데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먼저 거짓말한 거니까 그건 맞지 않아요? 진짜 이 번호가 1%의 확률로 택배 기사가 아닌 거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웃긴 거잖아요 솔직히. 뭐 그럴 경우 보셨나요 근데?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네. 이거를 뭐 명절 전에 물량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네. 뭐 대한통 제가 다른 택배 기사님 뭐 유튜브에서 대한통운 한참 파업할 때 유튜브 네. 영상 같은데 보면 다른 택배 기사님들이 이제 대한통운으로 이제 물량이 제일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물량들이 네. 우리 택배 쪽으로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 물량이 많아서 이런 얘기들은 네네.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파업을 지금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파업을 안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물량이 많아도 명절 때 이렇게 그 뭐 택배 사업소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소든 네. 아니면 물류창고든 이런 데로 이동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빠꾸해가지고 뭐 반송이 된다거나 전 이런 거는 제 경험상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네. 뭐 제가 택배 쪽 업계에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맞아요. 부분은 뭐 제가 사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그래도 혹시나 택배 일이라는 게 진짜 저희가 모를 수도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쪽에 지금 전화를 해볼게요. 전화를 해보고 그러면 택배 기사가 맞으면 네네. 그쪽 그 사장님 주소를 제가 옮겨서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그 저 컴퓨터 만든 업자한테 말을 드릴 거고 네네. 진짜 저랑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1%의 확률 음모론 저 이 사람 택배 기사가 아니다 그럼 진짜 대박인 건데 그럼 제가 진짜 이쪽에 화를 내고 환불을 받고 사장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이건 그거는 진짜 이거는 제가 뭐 잘못한 게 아니니까 네네 어찌됐건 간에 네, 저는 그냥 뭐 잘 뭐 업체랑 통하시는 분 간에 좀 잘 해결이 좀 됐으면 네.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그때 전화 통화를 하고 뭐 또 뭐 네. 받으면 연락 드릴게요 했는데 이제 잘 된 줄 알고 솔직히 약간 제 생각인데 제가 그때 사장님이랑 전화를 하고 네. 그쪽이랑도 연락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제가 분품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할 건데 네. 만에 하나라도 만약 이상하면 그때는 환불을 하겠다. 막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네네. 한두 번도 아니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진짜 걱정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거기서 그걸 보고 늦게 보냈나라고도 생각이 되긴 돼요. 왜냐면 그 통화하기 전에 보냈다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저랑 사장님이랑 첫 전화했을 때 이미 보냈다고 저한테 말을 해가지고. 네. 일단 제가 택배 기사한테 지금 바로 전화를 해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